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일이며 음력으로는 이민년 3월 초 하루 옷이다. 4월에 꽃이 만발하고 드디어 이제 흑호의 이민년에 봄이 시작된 봄소리가, 개울물소리가 우수경첩을 지나고 오대산과 한반도에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의 법문 주제는 재행무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다나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행위 다 무상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자체도 무상한 것이며 죽음이라는 자체도 무상한 것이며 이렇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흑호 이민년의 정초부터 국내외 정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우리 5천년 역사의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한국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한번 생각하도록 합시다. 금년의 종단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8일인데 4월 초파일을 맡아서 전국에 이제 초파일 등을 켜고 그러는데, 금년의 봉축 법어 봉축 주제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표어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시지 않아도 국내적으로는 일상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현대의 주제는 시테크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로 해서 동해안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번져서, 며칠 전에 저는 평창 원주 강릉문화원에서 성인 나남대 종사의 책을 나눠드리면서 산불 성금을 모금하여 기관에 강원도 모금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불교는 실행인 것인데, 첫 번째는 기후위기, 클라이밋, 그 시자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중립인인데, 카본,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탄소중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시 발음인데, 클린, 청정 환경입니다. 이와 같이 클라이밋, 카본, 그 다음에 클린, 이 세 개의 주제로 지금 인류는 이 지구 환경에 우리 일상생활에 봉착하고 있는 속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기후위기에 의해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고 불로 심판하는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산불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류를 지금까지도 하루에 수십만씩 고생하고 있는 질병, 팬데믹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변화와 변종을 해나가면서 우리 인류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의료진들도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이 넘게는 우리 인류를, 우리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 괴롭게 하고, 일상의 생활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민은 흑호의 해를 맞이하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인수위에서 인수를 하고 있는데 타나 큰스님의 말씀대로 한국의 5천년 역사 속에 단일 민족으로서의 한국 국민 5천만 국민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타나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재행 무상 시 생멸법 생멸별이 정멸 일락이라는 재행이 무상하다. 이러한 곳에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고 일상생활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4월의 봄을 맞이해서 이때 되면은 진해 벚꽃과 홍매화가 만발이 되고 산수유꽃이 피고 개나리 진달래가 이러한 것을 같이 호흡을 하고 환경을 하는데 이런 시대가 일상생활로 돌아갈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격리되고 같이 비대면으로 되어 있지만 정신과 마음만은 한 곳으로 우리가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단위의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이런 목표를 한번 생각하시고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하십시다. 똑똑한 사람이 지금 이상해지기 쉽고 눈밝은 사람이 우울이 우물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우주를 지고 있는 웬만한 환경이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집에서 출발하면은 하루에 CCTV가 80개가 찍힌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 손바닥에서 제 나름대로 계산하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처음에 대한 과학과 물질 문명 속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인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러한 아침이 되고 이러한 하루가 되고 이러한 한 달이 되고 이러한 인연이 되도록 이러한 인류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국외적으로는 우크라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적인데 정의로운 전쟁이나 위대한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더러운 전쟁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문제 해결할 수단으로 삼아왔으며 역시 핵 책임은 이런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막지 못했던 그러한 인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업이며 동행이며 같이 걸어가는 그런 다름과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 서로 동행하고 동참하는데 뜻이 있으며 적은 단위의 가족 간에 지역사회 간에 국가 간에 이러한 부분을 스크럼을 짜고 이 인류의 항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춘 3월에 참으로 한반도는 봄이 되면은 활기가 넘치고 생활이 넘치고 활력소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인데 저기 아직까지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화 있으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대사는 그래도
산수유가 피고 진달래꽃이 피고 산이 아름답고 환경이 청정한 곳입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산불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런 분들 생각하면은 잘 소승에 저기는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조속히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과 석가모니를 청근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 그랬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 거기에 국민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법문 주제는 재행이 무상하야 무상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상한 것에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참선과 명상과 기도와 원력으로도 아니면 사경으로서 아니면 염불로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생활을 이루고 가꾸고 원력을 세우면서 적어도 정원에는 주목나무 한 그루쯤은 집안에는 부처님의 경전 한 권쯤 꽃피는 적은 난 한 송이쯤 그리고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해서 마당이나 이웃 마을에 피어있는 벚꽃을 구경을 하면서 저 남방에서 피어오르는 홍매화의 향기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의 건승하시고 하루하루를 복된 부처님의 품 안으로 부처님의 정신으로 생활해 주시고 원력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는 열강 속에서 국내 정세가 녹록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인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새로운 그러한 모든 부분이 진영을 갖출 텐데 기왕에 선택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합하고 화합하고 잘못한 것은 질책을 하고 제가 작년 입동 때부터 동지 때부터 말씀드리고 정초 때부터 말씀드리고 정월 초하루 2월 초하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녹록치 않는 국제정치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국내 정세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둡고 힘드십니까? 중소상공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일상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웃음이라는 것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찰에 가서 법당에 가서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좀 여유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 안에 있는 부처님 경전 한 구절을 읽고 또 방 안에 있는 난 한 송이를 키우면서 정원에 있는 주목을 키우면서 아니면 산수유 꽃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더 활력이 있는, 더 자신감 있는, 생동감 넘치는 이러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 국가를 만들어서 타나 스님이 말씀대로는 한국 국민만이 세계의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와 원력과 그러한 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 문제의 첨대한 DMZ 이 상황이 세계 인류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 매일 거기에 확대기를 놓고 이러한 과정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이어온 역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탱해 왔으며 그 문화를 창단해 왔으며 그 민족 정신과 역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다시 한 발짝 나가서 비상하느냐 이것은 이 방송을 듣는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원력과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생각해 주시고 젊은이들을 앞장세끼고 이렇게 이끌어서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자기 자신부터 적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화목하면서 이런 것을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의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더 한층 나아가도록 더 한층 참여하도록 그러십시다. 음력 춘 3월 좀 있으면 3월 삼진날이 지나고 제비가 날라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춘 3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봄날을 만끽하시길 되시고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주제는 재행무상이다. 모든 행위 무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